뉴스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뉴스워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 30가지 총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정희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재임한 대한민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 좌파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무자비한 독재자이며 독립군을 때려잡은 육사 출신의 친일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유례가 없는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부국 대통령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 북조선보다 낮은 82달러였으나 북조선은 한국보다 50% 이상 더 높은 124달러였습니다. 그 반세기 만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부양 국가가 되었고 2012년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5위, 무역규모 1조 675억 달러로 세계 8위, 외환보유액 3,450억 달러로 세계 7위권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또 LCD 패널, TV, 조선, 휴대폰은 세계 1위, 반도체는 세계 2위, 자동차는 5위의 생산국이 된 것입니다. 2018년에는 33,434달러였습니다. 2018년 기준 북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2만 8천 원으로 한국의 3,678만 7천 원의 3.9%에 불과하며 한국의 1978년대 수준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끈 산업화는 수천 년간 이어온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고 박정희가 없었다면 경제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김인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대통령의 평판 요인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여 2012년 2월 28일 경향신문의 선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노동계급적인 서민을 위한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그린벨트 설치로 산림을 보호하여 세계 4대 조림생 성공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학원 과외 전문 금지 조치를 통해 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여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1979년에 88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 및 구상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브로드 웨이의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한 외국인으로서 환영을 받는 카프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홍수와 가뭄, 환경을 대비해서 4대강 다목적댐을 준공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주도의 맹물 감귤 사업을 조성하고 도로, 항만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아홉 번째, 전국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진 사회,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열 번째는 농촌의 지능과 국민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일깨운 농촌 혁명인 새마을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자 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열두 번째는 과교 억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골목 상권을 지키고 경제적인 자립과 자주성을 수호했습니다. 열세 번째는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통한 베트남 특수를 누렸습니다. 열네 번째는 식량 자급으로 가난을 해결하고자 다수적 품종인 통일배를 재배하여 녹색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훗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기반을 닦은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등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한일협정을 체결을 통해 얻어낸 막대한 청구 비용으로 1960년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17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산업의 살인, 철강 산업을 육성시켜 세계적 규모의 철강 업체 기반을 다졌습니다. 18번째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대표적인 조선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9번째는 공업 입국 신호탄인 공업단지를 조성, 경공업 중화학공업을 통한 경제개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0번째는 서민들의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21번째는 세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자산업인 반도체 전자공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2번째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통한 철통같은 국방 안보를 계획하여 실현시켰습니다. 23번째는 독립한 140여 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과학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과학국가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4번째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숭고한 기념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습니다. 25번째는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더십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26번째는 현재 세계적인 강남 스타일의 중심지인 한강 이남 개발, 즉 강남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7번째는 전국에 있는 호국 문화유산과 같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정비했습니다. 28번째는 야간중학 개설, 중학입시 시험 폐지, 보교 평준화와 같은 현대식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9번째는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중동국가와 교류, 중동특수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30번째는 외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켜 동반자로서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8월 23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0세기를 인물 중심으로 정리하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100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2년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뉴욕타임즈가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0인에 한국인 중 유일하게 고 박진희 대통령이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록 독재적 성향을 가졌지만 한국의 최장수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경제적 약체 국가를 산업 강국으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하여 탁월했던 세계 3대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세계 최빈국을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린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하지 못한 한국을,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기념관이나 동상 하나 없는 그 기념물이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말하기를 다른 편에 속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공이 크도 나만 보는 당박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박정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가 세운 반도체 산업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박정희가 만든 포항제철공장에서 만든 철판으로 그 자동차 타고 다니고, 박정희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로 여행을 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다니는 이상한 나라의 국민들, 박정희가 김대중과 김영삼 단식투쟁 반대에도 건설한 지하철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공짜로 자식들과 손주를 찾아 이동하고, 김현욱 시장, 연보현 시장 앞서 AI 체감 빌려 아파트 세워 편히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취글놈 내공놀이고 2,500만 북조선 주민을 억압하고 움직여 죽게 만들고 고모부까지 방사포로 흔적 없이 죽이고 연기 폭파시키고 고마 아웅산 테러까지 감행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참히 죽인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대중, 김정은 3대 대지를 애국자라고 우기는 나라.
또 우상처럼 떠받들어 나라. 이들은 정신 나간 내 또라이들 아닙니까? 너희들 제발 너희들이 좋아하는 북조선으로 어서 보따리 사동을 떠나가라 해도 여기가 좋다고 죽치고 앉아있는 기생충들 국회의원 배치 달고 그동안 청와대 생각하고 국민 세금 타먹고 흉내면서 안 가는 놈, 그놈들, 기생충들, 자유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북조선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유대한의 국민들이여, 어서 자리에서 깨어나 죽어나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원 속에 둘러싸인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선 왕기의 후예인 이승만이라는 창렬을 예비하여 북부로 삼으시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민동맹이라는 영국의 사례의 기동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제자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개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이말과 조작과 교담으로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거짓과 유서로 드러났으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깃들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며 정직하게 땀을 흘린 자들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 주사파의 공유병으로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백년 대계인 교육계를 유린하는 종북 주사파들을 물리쳐주시고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 기복계획 등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약 4천여 개의 약법들이 폐지되게 해주시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미국과의 경건 동맹으로 세계 G20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골이 쳐 나가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욕단의 후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에게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봄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의 세상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